있습니다. 아~ 그래서 초가스 서포 가는 거 같죠? 완전한 사거리 싸움. 그렇죠. 네. 이게 말이 초가스 서포시지, 그러니까 세나와 같이 가면서 초가스가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렇지. 하나 생명은 초중반에 뭔가 잘 안 됐다 보니까 중후반을 생각하면서 캐리력 좋은 픽들을 섞어놨고 밸런스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무난하지만 정석적이고 강한 조합인 건데, 다몽기아가 어떤 조합의 색깔을 봤을 때 무난히 흘러가서 대치구도를 딱 만든다 이러면 저는 하나 생명이 좀 답이 없을 것 같거든요. 다몽기아와 하나생명, 하나생명과 다몽기아의 세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게임에서 가장 큰 핵심은 역시 바텀 라인전일 것 같아요. 네. 세나랑 초가스라는 챔피언 둘 다 결국에는 라인을 푸시하면서 성장하는 챔피언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네. 줌에도 한번 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원래라면 바다 드래곤 먹기 좀 부담될 수 있는데 예. 상대가 좀 반대편에 있고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강타! 어. 들어와! 쇼메이커! 강타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그렇군요. 쳐다보는 것 정도가 아니었군요. 그래서 아 이건 좀 큰데요. 왜냐면 카운터 정글까지 들어왔거든요. 너무 크죠? 아 얘 전력 뺏어올 사람 없습니까? 하는 생명은! 그리고 포식도 네. 있고 이게 포식도 네. 있어가지고 네. 네. 먼저 네. 눈 돌리면서 해보자!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 붙여! 예! 어 근데 이 다음에 어. 일단 위에 초가스는 잡아줘야 되고요. 일단 초가스이고 그렇죠! 간을! 찌직찌직! 낙타 들어왔습니까? 정도는 대중국으로 보입니다! 안 돼있습니까? 예 근데 궁극기가 있기는 해서 다이브 올라포 바로 네. 나이클리어 하기 전에 네. 피했어요. 고기 꽂고 그래도 억지로라도 염의 그림자 염의 그림자까지 아 상태를 올리면 저 위에 긁어서 고기 맞추면 또 다음에서 감사합니다만 근데 이 다음 또 네. 봐야 될 거예요. 네. 네. 이게 지금 빅토르가 라인 밀면서 합류할 수 있나요? 네. 여기서 드리블 하면 또 조이가 네. 헬프 안 오나 헬프 빅토르 좀 왔고요. 우면 건가라 어타워 세나가 도착은 네. 예. 빠지면은 하나 생명 그렇네 했네요. 아, 예. 배달 시켜야 예. 돼요. 예. 아 호성 미션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모건이 그냥 막 맞으면서 밀어대는 거죠. 예. 온다프랑 같이 아서까지 유혹해서 한번 간단면 없어요. 독 나는 피해주고 띄우고 죽고 여기 맞았어요. 전면에 있습니다만 쓰면서 전면 쓰고 잡혔죠. 데미지로 쓰러졌습니다. 위아래 교환 칸도 예. 앞에서 막아보려다가 밀렸던 예. 것 같고 비처 태포트 감기였군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어때? 같이 전면 쓰고 예. 서로 막 난이들도 막 이러다 보니까 네. 쪽이 빠른데 어쨌든 탑에 터뜨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나름 시간 끌어줬고요. 여기서도 전령이 일종의 함정이 된 거죠. 예. 전령 때문에 칸이 앞에서 막고 있었잖아요. 예. 아 그래서 지난 농심전 때 한번 호송 미션이 실패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거 피드백 돼서 이번에 좀 역으로 이용을 좀 했습니다. 그런 예. 여기서도 또 스킬 샷이 엄청났고요. 서 오긴 왔는데 이런 게 진짜 1, 2초 차이죠 서로 막. 네. 데프트가 조금만 빨리. 아 이것도 안 됐습니다. 빨리 벗어나는 디케이도 좋았고요. 다몽기아도. 다몽기아 현재. 오. 자 비타리 예 강해서 뒤쪽 꽂았고요. 이어 돌격 맞췄어요. 이걸 더해주면 잡죠. 하나 생명. 이번에는 또 약간 네. 다른데요 진짜. 그렇죠. 3대 번이야. 네. 상태. 전령 있는 상태. 네. 그리고 탑도 갱플이 이제 상처가 좀 많아서 그 뒤를 잡아놨거든요. 네, 그렇죠. 도망해볼까요? 네. 아서 한 번 더요. 1대1이 아니 1대1을 네. 놔두면 1대1 놔둬도 녹록지 않고 거기에 아서까지 둘 아래 위 아래 어디도는 예. 이렇게 그냥 떨렁해! 13레벨 그라가스 어? 대치구도가 중요하다는 거고 예. 이럴 때 스킬샷의 어떤 변수? 이거 근데 맞았어요. 반전설이 어, 잠깐만요! 아! 초비 베린이 먹어봐요! 그러면 베린이를 버티면 비타는 빠져야 되죠? 아니 이게 다소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뻔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뻔하면서도 하나 맞고 죽겠어였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수면을 그러니까. 맞추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만년설이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아직 안 끝났다. 캐년 예. 그래서 캐년 캐년 살아났어요. 버티며 예. 그리고 제이지가 죽었어요. 쇼메이커. 아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겁니까? 다몽기아. 네 한 번 더 노리게 더 노래였네요. 다몽기아가 다운된 게 아니라고 강조했었잖아요. 예. 또 다몽기아가 일어섰습니다. 예. 다몽기아가 그렇죠. 맨날 죽이고 있거든요. 처음에 예. 일어서면 거인이에요. 그렇죠. 예, 처음부터 뒤쪽에도 합류합니다. 수위통, 화약통 막 같이 있고요. 예, 서로 그 변수는 그렇죠. 예. 통통 그렇죠. 버리다 진짜. 강타 싸움 예. 중요합니다. 강타 싸움 중요하거든요. 강타 싸움은 다몽기아가 유리할 텐데요. 예. 일반적으로. 그렇죠. 베리도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근데 이거 그라가스 그라가스 그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용기 빠져고요. 그렇죠. 이거 여기 대치고 돼서 체력이 이게 개년이 너무 뛰어다녀. 예. 데프트 체력이 빈사 상태. 예, 이거 싸우고 도망가는 게 활약통이 또 터지고. 예. 이러면 다몽기 아마 먹는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영혼입니까? 빠졌습니다. 그리고 쇼메이커가 좀 추격. 전멸이 있어. 전멸이 있어. 전멸이 있어. 아, 두 개만 만들어 놓고요. 자, 수면 오지마 오지마. 반전설부터. 예. 전멸 빠졌고요. 그렇죠. 최대한 빠지면서 예. 우디를 쫓아내야죠. 추가 손해 보면 안 됩니다. 계속 추격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드리얼 전멸이 없어요 지금. 네. 죽은 선수는 전부 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수면. 네. 네. 지금 더 손해 보면 이번 시즌 끝난다는 생각해야 돼요. 바로 생명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다몽킹 다몽은 뭐 다몽도 많아요. 네. 첫. 네. 네. 그 정도에서 그래서 하나 생명이 뭐 잘 살았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싸워보거든요. 네. 베릴이. 아 근데 이게 베릴이 정화도 있어서. 네. 사실 막 날카롭게 열었다기보다는 그냥 좀 답답해서 열어본 예. 느낌이었어요. 예. 아 모건은 조금 네 가는데 부딪히고 긁히고 있고요. 네, 모건이 에이파이크를 하면서 밀어먹거든요 이거. 네. 그리고 조금 뒤에서 연계치씨가 들어오면 반전선이 또 들어오면 죽었다 점이 이게 연계치씨가 진짜 말도 안 돼요. 거기에 모건까지 죽었어요. 모건 탱크 아니거든요. 하나 맞으면 차렷 자세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베릴이 딱 버티고 있는 가운데 바로를 칩니다. 아니 이 초가스는 이미 탑 예. 탑 초가스급이에요. 그렇죠. 예. 모가 안 와. 우리들 보다에 우울해 있어요. 이거 바로 뺏기면 이번 시즌 예. 끝나는데요, 하나님. 그렇죠. 아니 영웅 예. 이거 바로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근데 이거는 신경전이 아니죠. 저 아유 되게 아 먹었습니다, 남은기야. 결승이 보이겠는데요. 블랙코술 있고 네. 사이드 아빠. 오히려 모가니 체력이 반비 빠졌습니다. 모가니가 세상 편해요. 예. 아니 이거 지금 4대 5인데 4대 5인데 왜냐? 칸이 저 아래 쪽에 있거든요. 장로 올인 진짜? 비상 비상 저 비상 아 이거 비상 맞아요. 내가 가져가니까 제가 가져가니까 이거 어, 비상이에요. 갯불 안 와요. 네, 갯불 안 오면 데프트 무한 무 천천히 무너졌어. 아, 이미 데프트 조사 협곡 들어갔다가 사막에서 화사에 날아옵니다. 네 칸 그냥 가 칸 가 다몽기야 다몽기야 바람 한번 밀고 그냥 가 형 그냥 넥사스께 네. 떨어져라 이 괴수 좀 네. 내줘라 비스타 잠깐 시간을 끌어봅니다만 시계 깨졌습니다. 어떻게든 집이라도 가야 되는데 네, 집을 아 집에 갔어요. 가서 갔는데 갔는데 칸 일로 와 태연 저기로 들어가라. 와 가지도 안 돼. 무슨 그렇죠. 벽 있나요? 벽 있나요? 힘을 버슬 넣었죠. 예. 타운 데미지 퍼퍼 예. 수위통 vs 예. 화약통 걱 뭐 술통이에요. 그저 화약통이죠. 네. 뭐가 세겠습니까? 거기에 백업도 왔습니다. 발언 5600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예, 이런 거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예, 그렇죠. 어차피 의미 없어요. 예. 혹시 아 그 예, 아예 의미 없어요. 저런 거. 많다. 예. 그거 말고도 기고 먹으면 예. 되죠. 다몽기야 유리한 예. 거 많아요. 또 지금 순간 전멸 있고요. 예. 상대 스킬 다 피해야 돼요. 이제 태면 된다. 안 돼. 이게 기대해. 와! 당했습니다. 유격 당했습니다. 또다시 상대가 원석에서 쏴대는 게 많아서 네 그냥 그래도 해도 돼요. 저 들어가면서 네 간 잡고 저메커가 쫓아가고요. 괴도 어떡해요. 괴도 어떡해요. 괴도 현재는 2대2 괴도 어떡합니까. 괴도 2대 3대 2 4대 2 아 죽은 점 맞습니다. 에이스 영화 찍죠. 초가스가 그냥 에이스 다 먹어버렸습니다. 갑니다 다몽기야. 그렇습니다. 와 고질라 콩 그리고 무슨 뭐 이 베릴에 초가스가 있는 것처럼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렇죠. 전혀 신사적이지 않아요 저 초가스. 아, 그 모자 떼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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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와 네. 마지막 세레머니까지 뭐 깰 거 있나요? 네. 갑니다. 다몽기야 우리는 대회에 참여하면 결승은 간다. 그리고 최근 3연 연속 우승했고요. 이번에 4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온갖 대회 다 막은 다몽기야. 아 다시 한번 마지막 조치하면서 이제는 더 쫄을 할 게 없습니다. 체제. 나는 풀전. 나 몰라. 아 몰라. 몰라. 에 딜 못해. 딜 못해. 딜 못해. 딜 못해. 야 이제 또 맞. 에 딜 못해. 딜 못해. 응 여기서 빅토르 뚫어버리기. 빅토르 뚫어버리기. 빅토르 뚫어버리기. 빅토르 뚫어버리기. 아래 맞았어. 아래 맞았어. 빅토르 뚫어버리기. 뚫어버리기. 여기는 이겼는데. 아래 반죽. 떼나 떼버리기. 떼버리기. 끝났어. 끝났다. 반죽 떼버리기. 빅토르 버리기. 아 꿈에 맞는 줄 알았어. 땀 나온다. 아, 나 진짜. 만년설이 악몽이다 진짜 저 팀에. 만년설이. 초가스 큰 거 봐. 형 춤 춤 빨리. 이거 춤 있잖아 춤. 그건가? 이거 쌍바에게 됐을 것 같은데. 이거. 춤 춰줘 동아빠님. 어?
이거 춤 없나? 금치? 어 그거 잡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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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으실래 나 전멸이 없어 어우 더워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전 여러가지 꿀이 인상적이었지만 그 네. 와중에 캐니 형도 감정이 있구나란 걸 느꼈어요 쌍바 이게 가능했을 것 같아 그 턴을 바텀에 쓰느라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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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기면서 좀 기분 나빴었거든요 아 그걸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맞아요 정글러 입장에서 중요하거든요 지금 결승 가는 순간에도 그게 네. 마지막 그게 야 마이크에도 그런 얘기 나오는군요 우디로 골랐는데 바이게 못 먹으면 힘들거든요 아 그게 또 그렇게까지 뇌리에 기억에 남았다 그래서 오늘 1, 2, 3세트 전반적으로 다 역전승이라고 봐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담원기아가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결승행을 확정짓습니다 벤픽에서는 담원기아가 고스트 선수가 정말 잘 사용하는 세나를 가져간 이후에 초가스를 서폿으로 돌리면서 LCK에서는 최초로 세나 초가스 바텀 듀오가 등장했어요 맞습니다 세나 초가스가 정말 처음 나왔는데 네. 이게 또 고스트 선수한테 세나를 줘선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스트 선수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베린 선수의 이 서포 챔피언 폭이 미쳐가지고 그쵸. 세나를 주면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서인 것도 있거든요 그게 되게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는 되게 까다로울 것 같고 또 하나생명 입장에서는 이제 올라프 빅토르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올라프와 빅토르는 시너지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라프와 오리아나 아니면 올라프 조이 이런 식으로 시너지를 맞추는 게 저는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강팀들의 경기를 보면은 사실 올라프가 초반 주도권으로 통해서 뭐 이득을 보는 장면도 있는데 결국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 챔피언이 안 좋아지는 시기가 결국은 존재하잖아요 네. 올라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챔피언들은 확실히 이 강팀들 간의 경기에서는 뭔가 힘이 빠지는 게 확실히 느껴졌고 또 그 초가스 세나를 유럽 리그에서 봤지만 한국에서도 보게 될지 몰랐고 확실히 베리 선수랑 고스트 선수의 그런 챔피언 풀이 정말 다양하구나라는 부분에서 좀 감동을 받았고 하나생명 e스포츠 같은 경우는 저는 어느 정도 의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지리얼 보면 저는 처음에 바루스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바루스 안 하고 이지리얼을 하길래 어느 정도 인식을 하지 않았나 싶었지만은 인식과 별개로 그냥 담원기아가 너무 게임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담원기아 챔피언 풀 역시 미쳤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번 세트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나생명이 초반 주도권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계기가 됐던 장면이 있었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령 싸움인데 여기서 빅토르가 미드 주도권이 있는 상태에서 담원기아는 이제 템포를 이용해 먼저 전령으로 가다 보니까 빅토르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나가 집을 갔다가 미드로 뜁니다 여기서 미드에서 세나가 빅토르 상대로 압박을 해주려는 것도 있고 6레벨을 찍기 위해서 어느 정도 경험치가 조금 남아있었기 때문에 미드에 있는데 하나생명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미드에 두 명이 있다 보니까 그냥 왼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상황에선 사실 정글러들도 방템이 그렇게 갇혀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하나생명 e스포츠 입장에서 먼저 싸움을 걸면서 터트리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미드 쪽에서 둘이 있었다 보니까 빅토르가 혼자 중력장으로 두 명을 막고 있다 보니 담원기아는 분명 정글 서폿이 먼저 와서 치는 듯 했으나 딜러들이 합류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생명이 한타 그리고 전령까지 챙겨가는 그런 좋은 모습을 이번 경기에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저 상황에서 오히려 그냥 조이랑 세나가 다음 라인을 하지 않고 그냥 왼쪽 점부시로 뛰어가지고 들어오는 레오나 올라프를 좀 마킹해줬으면 좀 쉽게 먹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다듬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금 불리한 흐름으로 시작하던 담원기아가 용은 이스택을 쌓고 있었는데요 세 번째 용에 올인한 담원기아가 본인들의 강점을 미드에서 잘 활용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담원기아가 대치 상황에서 되게 좋은 조합이고 CC기 하나가 맞으면 그게 네. 연계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에 죽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초비 선수가 좀 무빙을 하면서 미드 라인을 밀리기 싫었던 건데 옆에 레오나도 있다 보니까 조금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쇼메이커 선수가 만년설이 잘 묻혀가지고 그냥 빅토르가 아무것도 못하고 터진 게 되게 주요를 했고 얘도 고스트 선수가 중력장을 밟았는데 정화공을 쓰면서 벨리 선수를 살리고 여기서도 또 이제 저쪽에 시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우디르가 이제 캐니언 선수랑 같이 시야를 뚫으려고 갔는데 이제 또 고스트 선수가 큐스킬로 캐니언 선수를 살려주면서 뭔가 상황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조이가 또 이지리얼까지 스킬 맞춰주면서 이지리얼은 우디르가 조금 쉽게 들어오길래 때려주다가 조이가 그걸 또 잘 죽여줬습니다
확실히 쇼메이커 선수의 조이는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각자의 역할을 정말 잘 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서머와 월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담원 기아가 스프링 우승에도 이렇게 한 발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POG 만나볼게요. 아, 조이죠. 킬관율 94.4% 말이 됩니다. 와, 말이 안 되죠. 네. 거기다 심지어 첫 번째 용을 뺏었잖아요. 네. 와, 그게 진짜 맞아요. 컸던 것 같아요. 와, 여기 있죠. 네. 여기에 진짜 시간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쵸. 저 이즈리얼까지 올라와서 같이 쳐줬는데, 와, 이거를. 그 결국 하나생명은 저 용 때문에 또 세 번째 용이 빨라졌고요. 그렇죠. 뺏겼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세나의 빈결광화에 맞은 빅토르가 슬로우가 걸리면서 확실히 그런 이제 조합의 특색을 잘 살리는 게 저는 그 담원기아의 개개인 선수들이 다 잘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팀에 비해서 그런 조합적인 강점이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쇼메이커 선수가 진짜 조이를 너무 잘 다루는데 조이는 진짜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장일치로 쇼메이커 선수가 3세트의 POG가 됐습니다.